이거. 아, 그거 날라갔어요. 언제 어디서 날라갔어요? 아, 예. 무거워. 하나, 둘. 자, 으이씨. 무거워, 생각보다. 어, 그쪽에서 양쪽 다. 안 돼. 해놓고. 왜? 낚시꾼 이래야 돼. 닦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야, 내 몸은 잘 닦고. 아. 배가 이 정도면 지난번 어디서 낚시했는지 알겠지? 아니,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왜? 배는 깔끔해. 뭐가 깔끔해 이게? 야, 배는 깔끔하다고. 이게 흙으로 드레싱 해준 거라니까? 야채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지. 드레싱 해야 되는 거라니까. 진짜 멋지. 이만한 물줄기가 막 나. 깜짝 놀랐지, 깜짝. 자, 가까이. 아, 키가 너무 커 보이잖아. 좀 내려가 봐. 내려갈 데가 없어. 응, 알았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몽 VS 2탄 찍으러 소양천에 나왔고요. 네. 같이 참가하는 사람으로 블로거 차군 그리고 깔깔이 두 명 참가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예. 깔깔이는 본 동영상에서 승부를 이겨보겠다고 엊그제부터 여기서 낚시를 했어요. 네, 뭐 모 필드 낚시 연습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고요. 일단 각자 간단한 소개를 해야겠지? 안 하면 이상하니까. 자, 너부터 해. 아, 이거예요? 네. 아, 고객님. 빨리 해, 그냥. 예,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몽영 이기려고 공주까지 와가지고. 여긴 삼례. 아, 응. 삼례까지 와가지고 어제 또 다른 필드에서 연습도 했고 오늘 꼭 이길 거예요. 그래야지 조용하지. 네, 본 깔깔이 블로거는 한량조사 형하고 같이 저 안티클럽으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오늘 꼭 소양천 물에다가 발 담그게 해주겠어요. 자, 차군. 안녕하십니까. 아산에서 온 차군입니다. 이름은 차민우고요. 아산에 사는데 목소리가 왜 이래?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팀을 이룰 우리 차령 기환 씨를 위해서 자, 올라가서 카메라 좀 잡아주고 바톤 아, 터치해줘. 마이크 좋네요. 예, 저도 아산에서 왔고요. 뭐 저도 대구 사람이라 사투리는 좀 심합니다. 지금까지 뭐 1편에서 이제 몽님하고 손발을 맞춰왔었고 이제 2편에서는 팀매치로 해서 이제 이게 좀 게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촬영과 낚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아, 그러면 오늘 낚시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수온이 지금 많이 낮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좀 되는데 그거는 뭐 몽님 가이드 하에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게임 룰을 일단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희 어렸을 때 프로레슬링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팀 태그매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고기를 한 마리 어떤 루어로 잡게 되면 바로 바톤 터치해서 기환씨가 낚시를 하게 될 거고요. 반대쪽에 그 깔깔이하고 차군도 둘 중에 한 명은 낚시를 하고 한 명은 동영상을 찍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잡으면 바로 바톤 터치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거고 루어는 지금 서로 합의하에 한 4가지 정도 루어가 돼 있으니까 총 8마리 배스를 잡아야 되고 먼저 잡는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지난주에 추워가지고 얼음도 얼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고기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그 전에 물고기를 많이 잡은 팀이 승리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게임은 마지막에 한 3시간 정도 촬영 기간을 갖고 할 겁니다. 그리고 벌칙은 지는 팀 사람들은 네. 참 황당한데 아주 얇은 러닝셔츠 위에 하나 입고 바닥은 바지를 내 농군 스타일로 무릎까지 걷습니다. 그리고 걷은 상태에서 발을 물에 담그죠. 그리고 5분이 지난 후에 이 마이크로 사용한 네, 스카이 버리를 드링킹 합니다. 네, 그리고 필드에서 배점대 들어올 때까지 그 바지를 내리지 않는 걸로 오늘 게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콜! 오케이.
이거는 엔진 두 개도 없고 하니까 엔진도 심하게 소양촌에서 지금 1대1, 아 2대2죠 오늘은 팀 태그 매치니까 2대2 게임하러 나왔고 지금 하류 제방 쪽에 그러니까 보가 있어서 하류 쪽이죠? 그 무너진 보 있는 자리인데 몇 년 전에 많이 오다가 한 2년 만에 다시 와봤어요. 이쪽에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 모르겠고 그래도 저희가 이겨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는 싫으네요. 지난번에도 벌칙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받으면 죽고 싶겠죠? 어떻게나 둘이 받아야 되는데 성과급을 나눠서 벌거치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빨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태그하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잡아야 될 루어가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 카이젤 리그입니다. 카이젤 스트레이트 웜으로 카이젤 리그 할 거고요. 그 다음이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이 크랑크, 그리고 미노 네 가지 루어를 히트해서 네, 먼저 8마리 잡는 쪽이 네, 오늘 승부에서 이기는 겁니다. 뭐 한 가지 8마리 잡는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게임도 설명드렸듯이 두 마리씩 해서 총 8마리 잡으면 되는 게임인데 네, 카이젤 리그로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니까 이런 갈대밭이 좋겠죠. 다만 보트가 너무 흔들거려서 오늘 위험하네요. 아 그리고 지금 수심은 한 2m, 3m 정도고요. 지금 어근 탐지기를 보니까 상류 쪽은 해가 떠서 그런지 좀 따뜻했어요. 한 4도? 근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한 3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도에서 3.6도 사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심이 좀 있으니까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낚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 인증 들어갑니다. 어? 저쪽도 나왔다. 네, 지금 박빙 승부입니다. 지금 같이 나왔어요. 네, 지금 저쪽에서도 물고기 나왔고 저희도 나왔거든요. 카이젤 첫 번째 마리스드 첫 번째 조갑니다. 카이젤 두 마리 잡아야 되니까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도 같이 히트했어요. 지금 저쪽 신났는데 어떻게 동시에 히트를 해버렸네요. 바로 저희는 태그 매치니까 선수 교체 들어가겠습니다. 체인지! 오, 좋아, 좋아. 아, 이쪽 얇았다. 나오네. 야, 점프. 점프. 빠바밤. 색깔 좋다. 자. 이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젤. 카이젤 리그에 나왔고요. 사이즈는 작은데 아, 엄청 예쁘네. 아, 때깔 좋다. 때깔이 좋아.
자, 배가 기우뚱한 게 보이시죠? 배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와, 우와. 제가 여기서 마음만 좀 삐딱하게 먹으면 기환 씨는 그냥 입수하는 거죠. 프로바이저 터지시는 거 볼 수 있는데. 저에겐 입질을 안 합니다. 금방 나아질 것 같은데. 저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저기 물 내려온 쪽으로. 오. 완전 바닥에 붙어있네요. 네, 완전 바닥에 있어요. 두 번째 조각가 바로 나옵니다. 저희 여기서 왠지 그냥 끝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밤에도 못 찍고. 두 번째 미션 바이브레이션도, 오, 사이즈도 좋아요. 오. 털리면 기아씨 물에 넣어버릴 거예요. 될까요? 네. 여기서 또 털려져야 재밌는 거 아닌가요? 그건 브라질레이션. 오! 베스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차갑고. 액션을 주는 것보다 물속에 흘리니까 입질이 들어오고 입질이 굉장히 얕았어요. 그래도 결과는 잡았으니까 그러면 된 거죠? 안 빠지네요. 몇 대 맞으면 아플 텐데. 제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채비를 오늘 선택이 돼서 상당히 힘드네요. 네, 영상 찍으면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바늘도 잘 안 빠져요. 그래도 잡았습니다. 네. 일단 릴리즈 하시고. 마이크 어딨지, 마이크? 마이크 먹었냐? 뭘 먹어요? 마이크. 여기 있네. 아이고, 아이고, 더럽게서 먹으려고? 아, 물 헹궈서. 나는 잘 줬는데? 물 헹궈서 줘, 여기. 네. 오늘 공식 마이크이자 벌칙 물입니다. 네. 게임 결과 궁금하시죠? 네. 게임 결과는 OX로 보여드릴게요. 기침이 나와. 하나, 둘, 셋 하면 잡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고 못 잡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승패 바로 갈리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자, 오늘 벌칙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물을 원샷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샷하냐면 이거 미리 내려줄게. 옷을 벗고 티셔츠 하나 입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걷어 올려서 여기 무릎까지 농구 스타일로 올리고 쪽 끝에 있는 차까지 발 담그고 가는 거예요. 재밌겠죠? 재밌으면 고개를 까딱까딱 해줘요. 아, 좋아 좋아. 5분짜리가 15분이 되겠어. 뭐 원래 한 5분 약속했는데 몇 분 갈지 모르겠고 지금 가이드 또 하나 고장 났어요. 일부러 고장 난 거 줘가지고. 네, 지금서부터 벌칙 수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자, 인사. 어우. 아, 형 천천히 가, 빠지겠어. 빠져도 괜찮잖아. 어차피 보는 사람들인데. 낚시하는 사람이 우리는 보이는 생각보다. 아, 의외로 보는 사람이 없다. 아, 이거 되게 쪽팔린 상황이라 여러 명이 봐줘야 재밌을 텐데. 아, 수완스인데. 아깝겠다. 벗으라면 벗어야지. 아, 빨리빨리 벗어. 5분은 물에 담가. 우와! 오! 오! 형, 나 방팔이에요. 확실히 틀린데? 왜? 그렇게 한다 했잖아. 오! 한다며. 어? 바람 들어오는 게 틀려, 이거. 이거 나 안에 하나, 없는데, 이제? 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 빨리 바지 걷어. 바지 걷어, 바지 걷어, 빨리. 하나 걷어. 오, 저. 버프 인정해줄게. 아, 좋아 좋아. 어우, 저 바지 봐. 내복 입었어. 뭐야, 영감쟁이도 아니고. 타이즈야, 형. 나 내복 입었는데. 어, 씨. 그 타이즈 형수니까 아니에요, 또? 남자 거거든? 남자 건지 여자 건지 뭐 할 수가 있어야지. 맨 적혀 있거든요? 아, 아니야, 말. 우와. 오. 와, 장난이다, 진짜.
저는 밥 먹고 병원 가서 감기 빨리 벗어. 나 다 내복 입은 거야? 설마 내복 나만 안 입은 건가? 형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하자. 무릎까지 올려 빨리. 아 이게 안 올라가. 안 올라가. 더 이상 안 올라가. 옛날 거기까지 올려. 무릎 뼈 보여야지. 한 쪽만 하면 안 돼 이거? 빨리 해. 형 자. 마이크 어디 갔어? 자 하나 둘 셋. 와. 이거 뭐? 민호 빨리 넣어야 돼. 다시. 민호 빨리 넣어줘. 빨리 넣고 있잖아. 형 죽을 것 같아요. 저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 물 빨리 먹어. 커피를 먹어도 배가 올라가지 안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있어도 좋을 것 같다. 물에 혼자 먹냐? 이렇게 이렇게. 민호 빨리 달가줘. 이 벌칙이 너무 거짓말 같았잖아. 정말 때리고 싶네요. 빨리 넣어, 민호야. 아 원래 신조도 하나 얼핏. 물 빨리 먹어. 물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 물 먹으면 끝내게 하자. 안돼 스카이볼. 진짜 이거 먹으면 끝나는 걸로요. 아 형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나 지금 계속 당구고 있는데 형, 지금. 민호 지금 당구고 끝내자. 형 나 다른 거 다 할게. 형 당겨요 빨리. 우리 물 먹으면 끝나는.